문자 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판매 금지 품목. 이번 시간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그리고 통신판매가 제한되는 품목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금지 행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금지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베스트 추천 등의 명칭을 붙여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추천된 재화로 오인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 등 콜백 안내에 따라 자기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소비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지 행위에 대한 사례들이 지침들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금지 행위를 한 자는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금지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판매 금지 및 판매 제한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개별법상 판매가 금지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물건, 이 서비스를 정말 온라인에서 팔아도 될까? 고민이 될 때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그 물건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법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담배는 과연 통신 판매가 가능할까요?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담배의 전자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담배를 판매한 자는 담배사업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되니 온라인상에서는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의약품은 통신판매가 가능할까요?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약사법 벌칙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됩니다. 판매 금지 및 제한되는 품목은 담배나 의약품 외에도 많이 있으니 사업자분들은 꼭 내가 판매하려는 물건에 통신 판매가 금지되지는 않았는지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와 통신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모르고 통신 판매를 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은 꼭 다시 한번 복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신 판매업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